자, 2회 5번 보세요. y는 5의 x승의 그래프를 y축 대칭하는데 무슨 대칭? y축 대칭하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야, y축 대칭하면 그냥 뭐 하면 돼? 밑을 옆으로 바꿔버리면 되죠. 또는 x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지? y축 대칭. 밑이 없으면 지수는 y축 대칭.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어. 인정? 그런데 얘가 뭘 지나지 말래? 3, 4분면을 지나지 말래. 얘부터 그려, 그냥 얘부터. 알겠지? 얘부터. 그러면 y는 n이 점근선이고, 맞죠? 그래프 이런 거 빨리빨리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여기다가 4분면 얹혀, 알겠지? 4분면 얹히세요. 3, 4분면 안 지나려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도 안 돼. 무슨지 알겠죠? 그지? 그러면 자, n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잖아. x축 더 올라가도 되지? 맞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을 때가 4분면 안 지날 때지? 이해되는데? 3, 4분면 안 지날 때지? 이해되는데? 이따가 최대한 더 올라가면 안 되지? 그래서 결국 뭐 지날 때? 0,0 지날 때. 알겠지? 그때 n 구하면 돼요. 자, 8번. 얘부터 그리라 그랬어, 먼저. 좌표부터 그리지 말고. 자, 짜란, 짜란, 짜란. 이게 X고, 이게 Y. 맞죠? 자, 이게 Y는 GX인데, GX가 로그 BX지? 맞죠?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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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이게 Y는 로그 AX고,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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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이게 Y는 마이너스 로그 AX지? 이해돼요? 맞죠? 자, 쌤 보세요. 이 새끼는, 이 새끼하고 무슨 대칭 관계야? 이 새끼 밑 A지? 이 새끼 밑 A분의 1이야? 얘네들 무슨 관계? X축 대칭이죠? 내가 밑 볼 때 여기 플러스 1로 보다 집어넣어야지?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기출만 완벽히 풀면 100점이야, 이번에. 알겠죠? 이게 무지 어려워. 알겠냐? 이게 지금 강남 거거든. 강남 분당 건데 생각보다 어렵지? 네. 예. 얘만 제대로 풀 줄 알면 무조건 100점을 반복해서 풀어보고. 선생님 일요일 날 보충할 때 얘 갖고 문제 뽑아서 테스트 볼 거야. 여기서 문제 뽑아서 테스트 볼 거라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이번 주는 안 오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 알겠죠? 올 건데 여기서 뽑아서 테스트 볼 거야. 그래서 통 무조건 커트라인 무조건 100점. 알겠죠? 아니, 했던 거잖아. 뽑냐? 못 오면 어떡해요? 못 오면 딴 날 와서 가야지. 다른 날도 못 오면. 아니, 매일. 아니, 매일.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 하루 못 오려고. 점검 해놨대. 자, 여기가 Q고, 여기가 P고, 여기가 뭐야? R이지?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에 1대 얼마래? 1대 아니, 아니구나. 1대 3 맞나? 2대 3인가? 여기가 2대 3이래. 맞지? 맞아요? 그런데 봐봐, 6일이랑 6일이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대야. 2대 3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1대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요점의 x좌표가 얼마야? 2래잖아. 요점의 x좌표가 2. 그러면 요 새끼는 로그 b의 2지? 맞아? 이 새끼는 로그 a의 얼마? 2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3배한 게 이 새끼지? 맞아요? 그래서 3 곱하기 로그 b의 2는 맞아? 그 다음에 얘는 로그 a의 2 이래 되겠네? 맞죠? 저기서 뭐 역수치 하지 말고 그냥 진수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네? 밑에다가 그럼 B의 3분의 1이 A 나오니까 B는 A 3승이라고 나오겠네? 알겠죠? 밑으로 집어넣는 거야? 왜? 답이 3번이야. 3번이야. 어? 8번 다 4명이 되는데? 나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맞았어? 네. 뭐가 잘못됐어? 2대1대2가 맞아요? 2대1대2 아니야?
2대 3이래네. 그러니까 2대 1. 아, 아니네. 잘못했네. 쪼다네. 뽑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이렇게 해야지 뭐. 자, 여기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기가 2대 3이라고 맞아? 여기가 2대 3이면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뭐. 그냥 로그 A에 의해서 맞아 안 맞아? 로그 A에 의해서 로그 B에 빼자. 이해되지? 그게 요 길이지? 맞죠? 그 다음에 로그 B에 의해서 얘 빼면 더하기 로그 A이지?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이게 2대 4. 이거 해도 되겠네. 이해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하면 돼. 알겠지? 그러네. 다 6번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인가요? 자, 로그의 y는 로그의 5분의 1에 p-2x네. 맞죠? x는 2하고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 맞아요?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2의 x승 마이너스 p 하고 y는 8이 한 점에서 만난대. 맞죠? 얘네들도 한 점에서 만난대. 맞지? 자, 얘는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편하지 않아? 로그 그래프는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 맞지? 인정해요? 그러니까 얘가 정의역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 어디다 집어넣는 게 p-4죠. 그게 양수면 되죠, 일단? 그래서 p는 4보다 크다야.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야 한 점에서 만나죠. 이해돼? 너 이해되지? 자, 그럼 이 새끼 보세요. 얘는요, 그냥 이렇게 풀면 어때요? 2x승 마이너스 p는 8이고 2x승은 풀마 8 더하기 p 됐을 수 있어, 없어? 이해됐죠? 그럼 이게 0보다 커야 x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8 더하기 p가 0보다 커. 그럼 p는 마이너스 8보다 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더하기 p가 0보다 커. 그럼 p는 8보다 크다지. 이해돼 안 돼? 그럼 다시 이걸 다시 써줄게. 2의 x는 하나는 8 더하기 p고. 이해돼? 2의 x는 하나는 마이너스 8 더하기 p인 거지? 맞죠? 그런데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면 여기서 x 두 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만 나오래네. 하나만 나오래네. 이해되지? 그럼 잘 봐. 지금 얘가 양수인 건 이렇고 얘가 양수인 건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얘보다 크면 얘도 만족하게 되지. 그럼 해가 두 개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그래서 p가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8보다 커야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작다 이러면 되겠네.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됐지? 네. 그래서 p는 뭐보다는 커? 4보다는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이게 어차피 양수잖아. 이게 0이면 해가 없잖아. 여기서 0 해 안 나오지? p가 8이야. 여기서 해 안 나오잖아. 여기서 해 나오잖아. 하나. 이해돼 안 돼? 지수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이게 0을 못 갔잖아. 이해돼 안 돼? 됐지? 네. 이해돼요? 동민이 알겠어?
맞아 맞아. 이게 뭐야? GNG. 맞아? 저걸 등장시키기 위해서 상용로고 잡았어. 알겠죠? 자, 이 새끼를 요렇게, 얘는 정수고 얘는 1과 10 사이에 있어. 그치? 저거 상용로고 딱 잡잖아? 상용로고 잡으면 A는 뭐야? 정수 부분을 의미하죠? 맞아? 얘는 소수 부분을 의미하지. 이해되는데 뭔 소린지 알겠어? 이해되지? 어? 다시. 자, 이거 상용로고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상용로고 잡으면 그죠? 그러니 FN은 뭐야? FN은 로그 2의 N승 N승 이 새끼의 정수 부분 맞죠? GN은 뭐야? GN은 로그 2N의 소수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B가 1과 10 사이에 있으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기억. F3하고 F4. 그럼 F3은 뭐야? 로그 2의 3승의 정수 부분이지. 자, F3은 뭐야? 로그 2의 4승의 정수 부분이지. 맞아? 얘는 몇 자리? 얘 뭐야? 2의 3승하면 8이지. 얘는 16이죠? 얘는 정수 부분 0이네. 얘는 정수 부분 1이죠. 두 자리니까. 그러니까 기억 틀렸어. 인정. 그죠? G6. 그 다음에 쟤는 G7이래. G6은 뭐죠? G6은 로그 2의 6승의 무슨 부분? 소수 부분이지. 맞죠? 그 다음 쟤는 로그 2의 7승의 소수 부분을 위해 로그 2의 6승은 로그 64예요. 일단 로그 2의 7승은 로그 128이야. 인정이 안 해. 그죠? 야, 로그 64의 소수 부분 얼마? 얼마? 로그 6.4. 이해돼 안 돼? 로그 128의 소수 부분 얼마? 로그 1.28. 이해돼 안 돼요? 맞지? 그러면 로그 6.4도 큰 거 맞죠? 그래서 니는 참 어렵지 않지 이렇게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법. G에 N 플러스 1. 이거 좀 변형시켜봐. 그럼 F에 N 더하기 이렇게 묶어낼 수 있어 없어? GN에 더하기 F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거 지금 보니까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이 새끼는 뭔 거야? 써있잖아. FN 더하기 GN이 그대로 로그 2에 N승 아니야? 맞죠? 그러니 이 새끼는 로그에 2에 N 더하기 1이네. 맞죠? 이 새끼는 뭐죠? 그냥 로그에 2에 N이네. 그냥 빼면 로그 2 남지. 그러니까 디귿 틀렸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몇 번? 11번. 자, A 집합의 원소가 0, 1, 2에서 어디까지 가니? 8까지 가요? 자, B 집합은 원소로 뭘 받는 거야? 2분의 1에 A 더하기 1에 곱하기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A승이야? 맞죠? 저 새끼 B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라 그랬지? 모든 원소의 뭘 구하라고? 곱을 구하라고. 그럼 봐봐, 이게 정리부터 해. 2분의 1에 이건 A고 이거 얼마?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A승이지? 그럼 얼마? 2분의 1 A 더하기 1 이거 아니야? 맞죠? 그지? 그리고 여기에 A가 될 수 있는 건 0부터 8까지지? 그죠? 그러면 2분, 야 이거 봐봐. 그러면 여기다 0 넣은 거 2분의 1에 0 더하기 1이죠? 거기다가 원소들을 다 곱하려면 2분의 1에 1 더하기 1이죠. 맞아? 2분의 1에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1이고 쫙 가서 2분의 1에 2분의 1에 8 더하기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얘네들끼리 다 더하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밑은 2분의 1이고 분장 2분의 1에 0부터 어디까지 더하고 8까지 더하고 1 몇 개 있어? 0부터 8까지 9개 있네?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해되죠? 12번. 자, 이 이상의 서로 다른 자연수래. 자, 자연수 MN인데 자연수 MN인데 둘이 달라요. 알겠죠? 그리고 이 이상의 자연수라고 그랬어. 알겠냐? 자, A의 n분의 1과 A의 n분의 1 이 둘 다 뭐가 되래요? 자연수 되래요. 알겠죠? 그
그러도록 A 개수 구해봐. 이러면 이제 A는 2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맞죠? 자, 이런 거 자연수 되려면 이 새끼가 일단 거듭제곱 수여야지.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니 A는 봐봐, 써봐. K제곱. A가 저렇게 제곱 쓰면 얘는 어때? NM이 2밖에 없지, 둘 다. 맞아, 안 맞아? 인정해야 돼. 아니 K제곱에 N분의 1 쓰면 이래버리면 K의 N분의 2니까 얘는 2밖에 없잖아.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이해되는데 뭔 소린지 알겠어? 어?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제곱수 돼요, 안 돼요? 세제곱수 얘도 안 되죠? 왜 N분의 3 하면 N 3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네제곱수 돼요, 안 돼요? 되네? 왜? 네제곱수 되면 NM이 2하고 4 되지? 맞죠? 그래서 4제곱수 뭐 있어? 2의 4승 맞죠? 3의 4승 이렇게 있네? 100% 자꾸 나타야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K5승 얘 안 되지? 그죠? K6승 되네? 맞죠? 그러면은 2의 6승 가능하지? 100% 작아야 되니까 7승 안 되죠? 8승 2의 8승부터 100을 넘어가요. 그죠? 이렇게 3개 더 하면 돼. 이게 A야.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y는 2의 x 승 1이더라. 맞죠? 여기가 16이래요. 2의 x 승. 자, 이게 y는 로그 2의 x래요. 뭐라고? y는 로그 2의 x래.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여기에 지금 여 아니죠? 여기 요 테두리. 맞아? 요 테두리지? 이제 돼요? 요 테두리 지금 요 테두리죠. 요 안에 있는 정수좌표 개수 구하래? 알겠죠? 정수좌표 개수 경계 포함이라 그랬어요. 알겠지? 경계 포함. 자, 봐봐. 야, 그러면 이거 내가 이렇게 보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여기 들어있는 정수 개수 빼는 게 낫지 않겠어? 전체에서?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리고 특별히 또 봐봐. 지수랑 로그는 무슨 관계야? 미시 같으면 역함수를 의심하라 그랬는데 정확히 역함수 관계지?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개수에서 두 배에서 빼버리면 되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럼 전체 개수부터 새끼 일단? 전체 개수. 여기 0이잖아. 여기 16이죠? 여기 몇 개 있어? 17개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세로에도 몇 개 있어? 17개 있네? 그러면 17 곱하기 17에서 이제 뺀다? 알겠죠? 어디만 빼? 여기 세면 되는 거야? 여기 1이죠? 맞아? 여기 1, 여기 16. 이거 로그. 그러니까 2일 때 1 나오지? 2일 때 1. 맞아? 그 다음에 4일 때 2 나오지? 8일 때 뭐 나와? 3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 몇 개 있어? 한 개 있네? X좌표가 1일 때. 맞지? X좌표가 1일 때 몇 개? 한 개. 맞죠? X좌표가 2에서 어디까지? 3까지. 맞아? 두 개씩 있네? 인정해야 하네. 맞죠? X가 2일 때 0일, 3일 때도 0일, 이렇게밖에 없잖아. 그럼 4부터 3개 나오죠? X는 4부터 어디까지? 4부터 7까지지? 7까지 몇 개씩 있어? 3개 있네. 그 다음에 X가 8에서 어디까지? X가 8에서 15까지 4개 있는 거지? 맞죠? X가 딱 16일 때 몇 개 있어? 5개 있네. 인정해야 돼요. 이거 다 더해서 곱하기 얼마 때? 2 빼야지. 이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이해 돼요? 알겠어? 자, 가봐.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정수좌표 셀 때, 얘들아. 이게 이제 옛날에 지수로 가면서 엄청 킬러로 나왔던 거거든, 문과에서. 얘는 쉬운 거고. 알겠죠? 그럼 셀 때는 항상 기준을 세워야 돼. X를 기준 삼든지, Y를 기준 삼든지. 알겠어? X가, 지금 선생님 X는 1일 때, 2일 때 선택했지? 꼭 반대로 Y가 1일 때, Y가 0일 때 X일까? Y가 1일 때 X일까? Y가 2일 때 X일까? 이렇게 기준 삼아서 세도 돼. 알겠어요? 자, 14번. Y가 3개 더 편할 거야, 사실은. Y 기준 삼아서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14번. 보기에서 옳은 걸 찾으란다. 기억. 양수 AB래 로그 AB가 음수면 B가 1보다 작대. 참이야 버릇이야. 딱 봐도 틀렸지. 그냥 AB가 양수 조건만 좋지 얘들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저거 이렇게 됐을 때 밑과 진수가 1을 기준으로 반대에 있으면 음수인 거지? 맞아 안 맞아? 이건 A가 1보다 클 때 B가 0과 1 사이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내가 밑과 진수가 이런 얘기 했죠. 밑하고 진수가 동시에 1보다 커 맞지? 그 다음에 동시에 0과 1 사이에 있어. 맞아? 이러면 양수야. 동시에 서로 크로스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음수 나오는 거야 무조건. 그것도 아는 게 편하다고 그지? 자 니은. 자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커요. 그죠? 그러면 로그 A에 루트 B 더하기 로그 루트 B에 루트 P에 A 사승이잖아. 이건 몰입이라니. 너들보다 크고 너들보다 크니 너 양수야 이렇게 준 거야. 그리고 너네 둘이 보니까 역수관계지? 정리만 좀 해주면 쟤는 2분의 1 로그 AB라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는 거지? 쟤는 8배 로그 BA라 쓸 수 있는 거죠? 뭐 하면 돼 이제? 산술기야 쓰면 되네? 2루트 얼마? 4 이래 되겠네? 맞아? 되죠? 네. 자 다음에 D급법. A가 1보다 크고 B가 양수래. 이거 좀 어렵죠? 자 A에 로그 A 맞죠? 자 B분의 A 선생님 말 잘 들어봐. 여기서 저 새끼가 A만 X로 줬으면 이거 니네들이 쉽게 푼다고. A만 X로 줬으면 왜? 봐봐. X에 로그 X 이렇게 있었으면 뭐하고 싶어? 로그 잡고 싶어.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건 A에 로그 A니까 또 뭐야? 좀 새롭게 보이는 거라고. 이해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익숙해져야지. 얘 뭐 잡아 양면? 양면 뭐 잡아요? 그냥 로그 잡아요. 그죠? 그럼 로그 A 제곱이야?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A에 더하기 로그 B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해 되는 거 아니야? 자 A가 1보다 크다지? 너가 뭐보다? 너 양수야 이렇게 던져준 거야. 이해 되는데 맞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니? 이걸 A가 존재하리지? 이해되는데 이거 뭐야? 로그 A의 2차 방정식이지? 그럼 얘를 T라고나.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로그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죠. 그러면 이게 0인데 이 새끼가 무슨 실근을 가져야 돼?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 이해되는데요? 뭔 생지 알겠어? 이 새끼가 양의 실근 가져야 된다고. 적어도 하나의 양의 실근 가져야지. 그럼 그림 그려봐. 그림 대칭축 2분의 1 아니야? 이해되는데 0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야, 접하는 거 가능하네? 가능하네? 가능하지? 하나만 가지면 되니까. 이해되는데 되죠? 그래서 결국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치면 비율은 나와. 알겠어요? 되지? 보니까 ABC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겠는데. 맞아 안 맞아? 이 새끼 그냥 통째로 몰아놔. A 이 새끼 통째로 B 이 새끼 통째로 C 이 새끼는 뭐가 돼? A-B는 3분의 1에 B 빼기 3분의 1C 이런 관계식 나왔나? 이런 관계식 나오지? 맞아요? 얘는 A죠? 얘는 3분의 1C지?
인정해 안 해? 3분의 1이죠. 자, 얘는 b지. 쟤는 3분의 1 b죠. 이해되는데? 자, 여기서 이 두 식에서 시소구 하고 알겠지? 저 두 식에서 시소구에서 한 문자로 통일하면 답 나온다 금방. 됐어요? 이제 손분해가 이쁘게 돼요. 자, 이거야. ABC가 1보다 크니까 또 뭐 어떤 정보 준 거야? 어떤 정보?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란 정보 준 거야. 이해되는데? 알겠죠? 나 로그에서 진수가 1보다 크다? 이런 범위를 주는 건 그 새끼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야. 어? 자, 16. 자, 2 이상, 2 이상, 8 이하의 giants. 뭐라고? giants. y는? y는 log a의 x. 맞죠? 하고, y는 log b의 x래. log b의 x. 맞죠? 이거에 대하여 x는 t. 맞죠? 이렇게 있는데, 만나는 점을 A, B래. 얘가 얘랑 만나는 점이 A고 얘랑 만나는 점이 B야. 알겠죠? 그랬을 때 T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AB의 길이가 AB의 길이가 1보다 작아지래. 맞죠? 실수 T가 존재하도록 실수 T가 존재하도록 AB의 모든 순서상 AB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모든 순서상 AB의 개수. 나 보세요. 그려서 푸는 거야. 비슷한 문제 봤어, 지수에서. 알겠죠? 그걸 로그로 바꿔놓은 것 뿐이야. 알겠죠? 걔보다 쉬워요. 알겠지? 자, 보세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밑 사이즈를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A랑 B랑 뭐 할 때, 하나가 잘못 쓰지 않았어? B의 BX 아니야? 맞지? 맞아요? 하나 B의 BX. 알겠죠? 그럼 AX 밑이 큰 놈이 어떻게 된다고? 밑이 큰 놈이 밑에 있다 그랬어. 이게 일단 AX 이게 BX죠. 아니지, 뭐 하는 거야? log AX 그 다음에 log BX죠. 일단 이게. 그런데 얘는 얘를 1만큼 올리면 되지. 그럼 1만큼 올리자. 그럼 쟤를 1만큼 이렇게 올려. 1만큼 올리면 이런 그래프 나와 안 나와? 이런 그래프 나오죠. 이해돼요? 자, 잘 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요 길이가 최초 1이지. 내가 얘가 1일 때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t가 1보다 커. 그럼 t 어디를 잡아도 요 길이지. 요 길이는 1보다 절대 잡을 수가 없죠.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면 돼요, 안 돼요? a가 b보다 크면 안 돼요. 이해되지? 그럼 a랑 b랑 같을 때 돼요, 안 돼요? a랑 b랑 같을 때도 a랑 b랑 같아. A랑 B랑 같으면 이 새끼를 그대로 1만큼 들어올린 거 아니야? 그럼 어딜 잘라도 다 1이잖아. 그러니까 돼야 안 돼요. 걔도 안 되지. 이해되는데? 됐어? 너 이해돼? 네. 그러면 이제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안 된다는 거 알았지? 그럼 작을 때만 한다 이제? 자, A가 B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log bx야. 맞죠? 이게 log ax라고. 이해되죠? 선생님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얘를 1만큼 들어올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딘가 1 차이 나는 데 있어 없어? 여기가 1 차이 나는 곳이라고 하자.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잖아. 내가 여기를 잘라버리면 무조건 a하고 b하고 같아져 버리지? 맞아 안 맞아? 1보다, t가 1보다 큰 어떤 거야? 존재만 하면 된다고. 이해되는데,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길이, 이게 ab의 길이가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t가 존재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어도 된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으면 여기를 잘라버리면 무조건 여기도 a고 여기도 b가 돼버리는 거니까 무조건 0 아니야? 이해되는데, 그럼 존재해야 안 해? 얘는 무조건 존재하지? 이해됐죠? 그러니 A가 B보다 작으면 되니까 7개 중에 2개 뽑기 하면 되거든요. 맞아? 2부터 8까지 7개 중에 2개 뽑기. 이해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7 곱하기 6 나누기 2 하면 되죠. 이해되죠? 대표 두 마리 뽑는 거. 알겠어? 통화해도 되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래요 이 새끼. 이거 사다리 꼴이야 지금. 알겠죠? 자, 짜란짜란 이렇게 있어. 얘들아, 여기가 로그에 뭐래? 여기가 로그 A, B지? 요 길이가 로그 A, B래요. 맞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로그 C, B라고 줬어. 이해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요렇게 줬네, 요렇게. 여기 봐봐. 요 길이가 2대 1이래. 알겠죠? 요 길이가 2대 1이래. 요 길이가 2대 1이래.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문제 어려워서 안 풀 게 아니라 문제라도 읽고 노력은 해야 이게 2대1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고. 알겠죠? 여기가 2대1이라고 줬어. 이건 2분의 1 로그 C에 B라 쓸 수 있는 거 맞아? 인정해야 해. 인정하죠? 맞지? 자, 그러고 나면 여기 보세요. 이 새끼 둘이 뭐 하지? 시밀러리 하지? 몇 대면? 2대3 아니야? 2대3? 맞잖아. 2대3. 그러니 2분의 1 로그 C에 B 이거네. 로그 A, B가 이게 2대 3이래.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로그 A, B 2 곱하고 얘는 2분의 3에 로그 C, A,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하죠? 이거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어. 그럼 A 2분의 1승 이래 되네. 맞죠? 이거 어디다 집어넣어? 그러면 C야 얼마? 3분의 2승 되는 거 아니야? 됐지 이제? 아. 자, 그러면 자 이거 뭐 몇 이거 뭐 할래? A가 얼마가 돼? C의 3분의 4승 이래 되지? 집어넣고 풀면 되겠어 이제? 아, 집어넣고 풀기만 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18.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자, 거기 모든 정수.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fx가 fx가 뭐래? 마이너스 2x 더하기 4k 마이너스 2x 더하기 4k x가 2k 마이너스 1 2k 마이너스 1 2k 맞죠? 2x 마이너스 4k x가 뭐 2k 2k 더하기 1이래. 알겠죠? 어, 2 이상의 자연수 n은 2 이상의 자연수래. n은 2 이상의 자연수. 알겠죠? 그 다음에 100 이하의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 아씨 안되겠다 이거. 너네 앞으로 빔 프로젝트로 수업해야 되겠어. 내가 문제를 이렇게 쓰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지금 이렇게 많으면. 알겠지? 빔 프로젝트 딱 준비해서 하겠죠. 자, 100 이하의 자연수 m이죠. m 맞죠? 네. 그랬을 때 y는 fx와 y는 로그 n 얘하고 y는 로그 nx래. 알겠지?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m개래. 만나는 점의 개수가 2m개래. 짝수계 있다 이거지? 여기 봐. M은 100 이하의 자연수야. 200개까지 괜찮다는 얘기야.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M이 100 이하의 자연수잖아. 200개까지 괜찮다고.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되죠? 좋아요. 자, 그렇게 되도록 NM 쌍의 개수 구하라. 씨구래. 문제 저다 풀어야 되겠네. 저다 썼어. 이것도 되게 어려운데 풀만 해요 사실은요. 너네가 차근차근만 했으면. 그죠? 네, 시간 정해놓고 푸니까 이제 부족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있죠. 그림을 그릴 거야. 왜? 만나는 점의 개수는 그려서 풀란 얘기지 연산으로 풀란 얘기가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정수니까 k에다 0 집어넣어. 그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x야? 마이너스 2x 그래서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x예요. 그래서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만 그리래.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1일 때 2니까 이런 놈이지?
그런 놈이야.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원점 지나잖아. 그럼 여기를 쫓고봐.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넣으면 2x 맞잖아. 0 넣으면 0부터 1까지잖아. 그 저렇게 맞히지. 이해되는데? 이해돼? 그 다음에 K에다 1 넣어보세요. K에다 1 넣고 또 그림을 그리잖아. 똑같은 놈이 또 그려져.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되는데? 그럼 계속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1, 2, 3, 4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2, 4, 6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요 y좌표가 얼마야? 2i,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이렇게 해줘. 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로그 nx야.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게 짝수기여야지. 얘 기본적으로 어딜 지나? 1,0 지나는 거 아니야? 1,0이니까 이 점을 지나. 맞죠? 지금 짝수계가 되게끔 하나 그려볼까? 이렇게 되면 한 개 아니야? 홀수계? 이 점을 지나면 딱 두 개네? 이해돼야 안 돼요? 맞지? 특별한 케이스야. 항상 보면 특별한 케이스.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니까 또 딱 네 개지? 저런 점을 지나란 얘기야. 그러니까 Y좌표가 무조건 이어야지. 이해돼야 안 돼? 그러니까 Y좌표는 무조건 이야. 그 다음에 X좌표 봐봐. X좌표는 홀수네. 이해돼야 안 돼? X좌표는 홀수야. 이런 특징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보세요. 그죠? Y좌표는 이야. X좌표는 홀수야. 맞아? 이걸 해보면 홀수인데 뭐의 제곱이야? N의 제곱이야. 이해돼야 안 돼? 알겠어? 그러면 n제곱이 결국 홀수가 된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홀수 되려면 3의 제곱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5의 제곱, 7의 제곱, 9의 제곱 이렇게 나가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지. 이해되는데 그죠? 교점이 몇 개까지 가능하다고 아까? 200개까지 가능하다 그랬지? 교점 한번 세보자. 3일 때 몇 개 교점? 2개야 맞지? 5일 때 교점 몇 개? 4개야 이해돼? 7일 때 교점 몇 개? 6개야. 어? 1 뺀 것만큼 가능하네. 교점 개수가 맞죠? 그러니까 이게 3의 제곱이면 몇 개야? 교점 8개야. 5의 제곱이면 교점 24개지 맞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어? 13제곱 가능하네. 맞아 맞아. 15제곱은 225잖아 넘어가잖아. 200 200개까지 가능하다며. 이해돼 안 돼? 그러니 이렇게 가능한 거지. 이해돼 안 돼? n값으로서 하나 3은 나오지 이제? 곡선이 얘와 만나는 점을 C라 그랬고 맞아? 이렇게 와서 만나는 점을 여기 B라 그랬어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나는 점을 뭐래? D2라 그랬어 D2 이렇게 알겠죠? 예 이제 되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 삼각형 ABC 이거네 맞죠? 이 면적이 S1이야 맞죠? 네. 그 다음에 누구? 이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 면적이 S2래요 S2 인정해야 해요 S1분의 S2가 뭐래? N이래 S1분의 S2가 N CD 길이 이 길이 CD 길이에 뭘고 CD가 최대 1대지 CD가 최대 1대 맞죠? 최대값 하고 n값 구해보래? n이 뭐야 근데? 아 이게 n 그렇죠?
알겠죠? 이 길이가 최대일 때 좌표 평면 위에서 나 이 면적 구현하려면 좌 점들 필요하지. 좌표 놓고 푸는 거라 그랬지 내가. 맞죠? 선생님은 이렇게 풀래. 여기를 K라고 놓고 풀래. 알겠죠? 여기를 K라고 놓고 풀면 얘를 뭐라 쓸 수 있어? 여기 EX가 로그 AK지? EX는 로그 AK 맞잖아. A의 EX는 K니까 EX가 로그 AK지? 이해돼요? 그러면 뭐가 돼? 뭐가 돼요? 2분의 1에 로그 AK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죠? 그러면 쟤는 다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로그 A에 루트 K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러면 내가 이 점에 Y좌표는 뭐가 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루트 K 되는 거 인정? 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로그 AK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니까 삼각형이 S1이 삼각형이야. 맞지? 이 새끼. 그럼 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너 곱하기 너야. 맞지? 그 다음에 이 면적 보이지? 이 면적. 맞죠? 이 면적은 2분의 1에 너 더하기 너에다가 이거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너, 2분의 1 곱하기 너는 다 동등하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 면적비는 그냥 너 이거 돼. 맞아? 이거 돼.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이거지 그냥. 이해돼야 돼. 맞죠? 그래서 S1은 뭐야? S1은 K-√2K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인정하죠? 그 다음에 S2는 뭐가 돼?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K 더하기 루트 K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되네? 그럼 루트 K를 앞으로 나면 루트 K 마이너스 1분의 뭐가 돼요? 루트 K 더하기 1 이래 되네? 맞죠? 이게 자연수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다음 여기서 이제 막힐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설명했던 거야. 차수가 똑같네. 분류형. 이해되는데 그럼 1 빼고 2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예분의 예 하면 1에다가 더하기 루트 k 마이너스 1분의 2고 이게 n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다 했네. 이제 이 새끼가 뭐면 돼? 이 새끼가 1하면 2면 되겠네. 이해되는데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게 최대일 때는 그러면은 2일 때지? 커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루트 k가 얼마? 3이잖아. 그러니 2가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안 돼요? 맞아? 그래서 CD의 최대는 얼마고? 3이네? 그죠? 그러면 그때 뭐하래? N은 얼마야? 이거 2분의 2잖아. 1 더하기 1하면 N은 2지? 3 더하기 2하면 5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아? 자, 생각 있으면 집에 가서 얘 T라고 놓고 풀어봐. 알겠지? 얘를 K라고 놓고 풀어보라고. 이게 더 편해. 알겠죠? 생각이 있으면 풀어보라 그랬는데 안 풀어볼 것 같은데 꼭 풀어봐. 나 진짜 이번에 학교 시험 100점 안 나오면 씨 울어버릴 거야 진짜. 자, 20번 보세요. 자, 이게 Y고 이게 X야. 자, 이 새끼가 길이가 오래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새끼 길이 얼마야? 3이야?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맞지? 자, 여기 P고 여기 A야. 자, A라는 놈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고 이해되죠? 자, Q라는 점은 여기를 출발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야. 길이가 3이고 알겠지?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T초 동안 요만큼 갔어. T초 동안 문제에서 T초 동안 요만큼 갔더니 여기가 10T래. 알겠어? 얘는 요만큼 간 게 3T래. 이해돼? 자, 내가 원과 관련된 문제는 뭐로 푼다 그랬어? 삼각함수로 푼다 그랬었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중심각이 있어야 돼. 맞죠? 중심각이 있어야 돼. 중심각. 그럼 T초 동안 움직인 거지. 그러면 R세타니까 여기 2T 인정? 하잖아. 10T 나오죠. 그죠? 얘는 T 이래 되네. 맞죠? 그러니까 얘는 T초가 흐르면 2T, 앵글이 2T만큼 움직인 거지. 이해돼? 얘는 그냥 T초 동안 움직이면 T만큼 움직인 거고. 이해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봐봐. 처음에 좌표 평면이 흰색이었어, 알겠어? 흰색인데 얘가 이렇게 가면서 회색으로 바꿔.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얘가 이렇게 가면서 회색으로 바꾼다고. 이해되죠? 그러다가 한 바퀴 돌았어. 얘만 봐, 얘만. 이쪽 거 좀 무시하고 한 바퀴 돌았어. 그럼 다 회색 대지 얘가 움직인대는. 다시 돌면 흰색으로 바뀐대.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 새끼가 홀수번 지나면 회색, 짝수번 지나면 흰색이죠. 이해되는데 이게 단순하잖아. 홀수번 지나면 회색, 짝수번 지나면 회색, 흰색. 이해됐죠? 홀수번 지나면, 홀수번 지나면 무슨 색? 회색. 짝수번 지나면 다시 흰색.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지? 그럼 얘도 지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게 길이가 다르니까 귀찮은 거지. 이해돼요?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몇 파이? 몇 초래? 6분에 67파이지? 이해돼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중심각만 따지면 돼. 중심각만. 쟤는 반지름이 하나는 5인 1이지? 맞아 안 맞아? 5인 1이야? 여기서부터 출발했어. 그죠? 6분의 67파이 초래잖아. 맞아? 그러면 중심각 얼마나 움직여? 중심각 이거 곱해봐. 얼마? 3분의 얼마? 67파이 움직였지 중심각이? 그죠? 그럼 중심각이 3분의 67파이고 쟤는 20 몇 파이냐? 22파이지? 22파이하고 3분의 파이야? 그러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한 바퀴 돌면 무슨 색? 회색. 두 바퀴 돌면 흰색. 이랬지? 그러니까 22파이는 내가 한 바퀴가 2파이 아니야? 2파이가 11번 있네? 홀수번 있잖아. 그 무슨 색이야? 몇 가지만 하면. 얘가 요 안은 다 회색인 거지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그럼 3분의 파이 올라갔어. 얼마 올라갔다고? 3분의 파이. 됐어? 그러니 이렇게 되고, 아이고. 이렇게 돼서 맞지? 여기가 회색 맞지? 여기는 흰색이죠. 이해돼 안 돼요? 쟤만 보면 이해돼? 여기는 회색 여기는 흰색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안 맞니? 인정해요? 저기는 회색 여기는 흰색.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여기 회색인 부분은 홀수번 지난 거예요. 홀수번. 여기는 홀수번 지난 거고 여기는 흰색. 흰색. 여기는 짝수번 지난 거죠.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자, 쬐끄만 새끼 해보자. 어떤 새끼? 쬐끄만 새끼는 반지름이 3인 1이지. 인정이야? 반지름이 3인 1이에요. 지금 자 봐봐. 여기 좀 진하게. 알겠죠? 반지름이 3인 1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 얼마 움직여요? 얼마? 6분의 67파이네 그냥? 중심각이? 맞아? 그러면 11파이. 그러니까 한 바퀴 기준으로 하자. 10파이 더하기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네? 맞죠? 그러면 쟤는 2파이가 몇 번 있어? 2파이가 5번 있네? 맞죠? 그러면 2파이가 5번 있으면 현재 무슨 색? 얘 입장에서는 회색이지. 얘 입장에 얘만 보는 거야 지금. 얘 입장에서 회색이에요. 맞아요? 제 입장에서 회색이고 한 바퀴 여기 와 있잖아 지금. 자 요렇게 갔네. 여기 무슨 색 됐어? 흰색 됐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올라가? 6분의 파이. 아하 이렇게 되네. 인정해야 돼. 그죠? 그러니 얘 입장에서 여기가 회색 맞지? 여기가 흰색이죠. 되니 안 되니? 그럼 회색인 데가 오드지 오드. 맞아 안 맞아? 저기가 오드야. 인정해요? 여기가 뭐야? 2분이죠. 그럼 오드 오드 더하면 짝수 아니야? 그럼 무슨 색 돼? 오드 오드 더하면 짝수면 짝수면 무슨 색? 아까? 흰색.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비금칠 해보자. 여기는 계속 회색인 거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는 계속 회색이지 얘들아? 인정해야 해. 여기는 계속 회색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흰색이지 그냥.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5도 5도지. 그러니까 여기 무슨 색? 여기 흰색이죠. 어디가 흰색? 요만큼이 흰색이죠. 5도 5도니까.
여긴 어때? 여기는 5도하고 2분이지. 5도 2분이면 여기 무슨 색? 회색. 아이고, 은색으로 하면 안 되지. 회색. 인정해야 돼. 인정하죠. 여기 회색. 여기는 뭐야? 여기는 2분 2분이니까 짝수니까 여기 흰색. 맞아 안 맞아? 여기는? 여기는 5도 2분이니까 무슨 색? 회색.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는 다시 회색. 이거야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흰색 치고. 뭔 말인지 알겠어? 됐죠? 그럼 이면적 구하면 되는 거야. 이면적 구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60도지? 맞아? 이게 30도. 그러니까 너 30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면적을 여기다가 소홀 집어넣어. 이해되는데? 그러면 전체 면적은 얼마? 이거 봐봐. 이 새끼 얼마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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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6분의, 이게 3분의 8이죠? 그럼 이거 몇 파이야? 이거. 2파에서 3분의 8 빼면 3분의 5파이죠? 그러면 2분의 1에 R제곱 25, 그 다음에 세타하면 3분의 5파이. 인정해야 돼. 인정하자. 거기 못 빼면 돼.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었잖아. 이거 집어넣었으니까 지금 내가 구한 면적이 이면적인 거 알겠어 모르겠어? 이면적이죠. 맞아? 거기서 내가 요걸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는 메워졌지. 요것만 빼면 되네. 맞죠? 얘는 2분의 1에 R제곱. R제곱 얼마? 3이죠, 3. 맞지? 3의 제곱. 그럼 9분의 9. 그 다음에 얼마? 4분의 파이. 이해되는데, 90도니까 이거 계산하는 답이야. 알겠어? 자, 일단 꺼보세요. 이따 끝나고.